네,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.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두 분 인사 나누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요즘 경기 민감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뭐 지난달부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럼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건지 실제로 갈아타면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에 더 눈이 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. 먼저 권혁중 평론가께 네네. 아까 이야기 좀 마지막에 했던 거 이어서 최근에 네네. 들쭉날쭉하면서 박스권에 좀 코스피에 갇혀 있습니다.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 될 건지 이런 양상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충분히 업종별의 선별 전략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리고 제가 좀 강조드릴 거는 우리가 그 성장주 아니면 뭐 경기 민감주 얘기할 때 네. 이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와 그 다음에 실물에서 통용되는 이 가치가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. 보통 경기 민감주 하면은 원래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정보통신, 반도체도 들어가요 원래는.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은 이제 반도 차라든지 아니면 뭐 IT 쪽 관련된 성장주로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성장주, 뭐 가치주 이런 것과 우리나라의 시장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그렇죠. 유념해 주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성장주 중심으로 좀 본다 그러면은 뭐 이미 이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.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해야 된다라고는 정말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.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. 그래서 너무 경기 민감주제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손절하고 성장주 손절하고 야 경기 민감주를 갈아타야 되나?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.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적 점이와 실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가 반도체주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버리고 뭐 경기 민감주로 갈아탄다? 아 저는 뭐 그렇게는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네이버 카카오를 뭐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요. 예,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죠.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큽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뭐 또 성장주 뭐 팔고 손절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성장주를 뭐 손절하겠다 이런 거는 좀 아니다. 두 번째 의미로 좀 볼까요?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그 금리가 급등했었을 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 주식시장에 금리 때문에 그렇게 보라도 산업의 지형의 변화 때문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어떤 보고서도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좀 본다 그러면 16년과 18년도 금리가 급등했을 때에 이제 성장주 봤더니 굉장히 많이 우월한 상승률을 보였대더라. 이런 어떤 자료도 있어요.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들이 더 급격한 그래프를 우상향을 했다.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 지수라든지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코스피의 그 평균 수익률보다 더 잘 나왔었거든요. 이런 건 보더라도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떨어진다.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면 과거 사례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. 그 당시 16년과 18년도 사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가 횡보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많은 주식 투자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뭐가 오르지? 뭐가 신성장 동력 키워드 오랜만에 들으시죠? 그러게요.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잖아요. 네. 신성장 동력이 뭐지? 라고 찾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 쪽, 그 다음에 반도체,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별하는 능력이 이제는 꼭 필요해 보인다.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별하는 능력. 그래서 여기까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만간 이제 3월이 끝납니다. 그럼 1분기에 컨센서스가 나와요. 영업이익에 대한 잠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1분기에 어떤 그 성장주든 가치주든 간에 1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번에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어떤 중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. 조만간 나오는 이제 3월이 끝나가니까 이제 보름 남았잖아요. 그래서 1분기의 잠정치, 영업이익 잠정치를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해안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권혁중 평론가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개념 정리부터 일단은 투자의 전략까지 한번 권혁중 평론가의 의견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. 양손에 떡 다 들고 가자. 뭐 성장주도 잘 가는 것도 저가에서 잘 사고 이제 경기 민감주로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조금씩 사면서 같이 가면은 뭐 시너지 나지 않겠냐? 네네. 이런 이야기들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?
저는 이제 동의는 일반적으로 합니다. 뭐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 종목만 다 뭐 전체 비중을 투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쨌든 뭐 세 종목에서 네 종목, 많게는 다섯 종목 이하로 종목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을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IT 성장주 이런 것들도 가져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, 뭐 유통주, 항공주, 여행주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네,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번 주만 해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유통, 항공, 뭐 여행주의 주가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아시아나항공도 5% 정도 강세고요. 하나투어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, 그다음에 뭐 이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수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나요. 아마 이번 주에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.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해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아직은 100 위로 올라온 건 아닌데 90 후반대까지는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100을 넘어서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빠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통주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기사 보시면은 뭐 명품 소비가 잘 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. 요즘에 또 미술품 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입니다. 그러니까 재테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같이 반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서울 옥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보인 것도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그렇다고 포트를 또 포스트 코로나 주로만 집중하기는 조금 아쉬운 게 그렇죠. IT주는 또 여전히 좋아요. 그러니까 국내 D램 반도체, DXI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장 산업 중에서는 약간 섹터가 바뀌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그동안 IT 대형 섹터를 이끄는 IT주의 대표 주였다면 앞으로는 뭐 5G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개장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뭐 캐나다 장비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이 소외받았던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 투자가 거의 못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드렸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이죠. 그래서 미뤄졌던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작년에 5G 주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예상대로 투자가 진행됐는데 그보다 안 좋았다. 이게 아닙니다. 예상대로 했던 그런 5G 장비 설비 투자를 못했어요.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이걸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어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못했던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국내 그리고 외적으로 대외적으로도 5G 투자를 진행해야 되고 지금 국내 통신 3사 SK텔레콤, 뭐 KT, LG유플러스 생각만큼 투자를 못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올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5G 관련주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한 가지 더 섹터를 잡자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주 얘기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크게 붙는 모습은 아닌데요. 이 자율주행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그만큼 보고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차량용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정밀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요즘에 그 모바일 카메라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차량용 카메라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나무가라든지 MC넥스 이런 종목군들이 원래 대표적인 모바일 카메라 공급 업체였는데 차량용 카메라 모듈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. 자, 이렇게 오현진 팀장은 5G도 이제 한번 다시 보자.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도 오히려 다시 볼 수 있다. 경기 민감이나 뭐 이게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또 우리 권혁준 평론가님도 네네. 그러면 이제 어느 섹터나 업종을 좀 살펴보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? 역시 저는 봤을 때는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요. 이제 유가와 관련된 기름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가 네.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봤을 때 가장 큰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른다 그러면은 역시나 유가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바로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또 한 가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제는 FOMC 회의의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. 이제 환율에 대한 이슈들,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
초미의 관심사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선호 심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재개되지 않을까. 어제 시장은 그렇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시장 보셨을 때에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환율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자 이렇게 권혁춘 평론가께서는 뭐 환율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마지막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. 자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도 잘 받쳐주고 저 가격 조정이 좀 나왔다면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 길게 끌고 가는 전략과 함께 단기 중단기적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경기 민감주도 함께 양손에 떡을 모두 질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이델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준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눴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